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또다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과 위례의 사업개발 관련해서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이런 의혹입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수사가 바로 이 대장동에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도 사법 처리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의 소환 통보를 받고 설 전에 출석할 것인가, 설 후에 출석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 후에 출석하게 되면 뭐 설을 거꾸로 센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설 전에 출석을 해도 그리고 설 이후에도 이재명의 혐의가 계속 불거지고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래저래 하나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설 밥상 위에, 제사상 차례상 위에 이재명 화제가 제일 단연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은 2021년 9월 달에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을 최종 결제했던 윗선으로서 이재명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러면 설 연휴 전후로 해서 검찰 소환을 받을 것이다.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환 조사를 받고 이재명은 자, 뭐 어차피 기소는 정해져 있다. 답정 기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자신의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지난번에도 A4 용지 6장 정도로 이렇게 제출하고 난 뒤에 별도로 답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조사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경에 이렇게 조사가 끝났고, 그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10시가 좀 넘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은 2013년부터 유동규 등을 통해서 이 대장동 사업과 결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던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고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뒤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 공사 내부 비밀 자료를 제공하고 2014년 6월 달에 성남시장 재선 전후로 해서 민간 사업자에게서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그리고 본인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등등 해서 이른바 이재명 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 이 700억 정도가 원래 천하동인의 절반은 거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재공과금을 제하고 428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정진상과 김용 수사에서도 그걸 이 선거자금으로 좀 내놔라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 저수지에서 뽑아 쓴다 하는 취지로 정진상이 그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성남시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그리고 정민용 그리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을 뇌물과 배임, 횡령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진상과 김용, 이재명의 측근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특히 김용은 작년 4월부터 8월 달에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이 조성한 8억 4,700만 원을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측과 정진상, 김용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장동 사건으로 촉발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은 지난 10일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그날 조사를 마치고 성남지청을 나서면서도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을 한 차례 조사한 뒤에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의 불법 후원금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가 지난 9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부분은 자, 이게 또한 이재명의
방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행법상의 국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석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노웅래 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집에서 이 3억 원의 금금 다발이 발견됐다고 하고 6천만 원을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혐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체포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체포 동의서를 이 국회에 제출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자, 그래서 이재명에 관한 수사들, 뭐, 뇌물죄, 직권 남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 또다시 이재명에 대해서도 체포 동의안이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안에 있는 상당수 의원들은, 자, 이재명은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검찰도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빨리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어둔 이상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서 이제 시간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재명은 1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은 1월 달에 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1월 달에 국회가 없었습니다. 1월, 7월 달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인데, 요게 이재명을 딱 겨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소환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으니까 국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 지금 내걸고 있지만, 그러나 국회에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이 이태원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벌이고 있지만 별로 드러난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이번 걸로 통해서 이제 큰 대단원에 지금 정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또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금 이 김성태 쌍방울의 회장이 17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즉각 신병을 인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등 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북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뭘 도와주는지 뭘 조건으로 했는지 이것도 드러나면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처리는 이제 본격화됐다.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이걸 방탄 국회를 가지고 뻔뻔스럽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방어하고 나설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전력으로 쏟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3월달인데 벌써부터 출마한다 안 한다 하지 마라 하라 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국민의힘의 관심은 당대표라기보다는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문재인 여기에 심판 그리고 이 민노총 개혁을 포함해서 3대 개혁 등등 또 이 우리 사회에 지금 간첩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뭐 희역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주, 창원, 진주, 전주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이 홍문대 힘을 모아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연계되어 있는 그 좌파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로지 이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의 심판은 본격화됐고 자, 이재명 소환 통보를 설 전에 이 소환할 건지 설 후에 할 건지 그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은 어쨌든 이재명 이슈로 설 차례상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